경제생활하고 그저 바람직한 선택하도록 하죠. 자, 우리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왔어. 학교 주변에 있는 다양한 직업 누가 있어요? 교사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급식실 조리사가 있어요. 그죠? 교통경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정주부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가정주부, 우리 엄마들이죠. 하루 12시간 이상 집안일을 해요. 살림을 돌보고, 그죠? 집안일을 해요. 집안일을 해요. 또 뭐를 해요? 살림을 돌봐요. 아이들을 키워요. 키우는 일을 해요. 음식 만들기도 하고요. 가계부도 작성하고요. 청소하기도 해요. 다양한 일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창의적인 직업, 가장 창의적인 직업으로 지금 하죠. 최근에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남성들도 늘고 있대요. 그죠? 엄마가 돈 많이 벌면 뭐 아빠가 일해야지 뭐. 저기 집안일 해야지 뭐. 그지? 일하는 사람들 보도록 하자. 사람들은 다양한 생산 활동을 해요. 다양한 생산 활동.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없죠. 사람들은 생산 활동에서 뭐를 얻어? 소득을 얻어요. 그죠? 생산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소득을 얻고 그걸로 또 경제, 그 소득으로 경제 생활을 합니다.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워요. 그 다음에 뭐도 느껴요? 보람도 느껴요. 일하는 것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들이 하는 일이 주는 도움. 회사에서 새로운 과자를 만드는 과정. 새로운 과자를 만들기로 했어. 일단은 뭐 좋아하는지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돼요. 그죠? 뭐할 건지. 그죠? 그 다음에 재료를 찾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요. 그 다음에 알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판매하면 됩니다. 자, 과자 생산과 관련된 직업. 과자는 회사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서 만든 거예요. 재료를 생산하는 사람, 운반하는 사람, 광고를 만드는 사람, 또뭐 여러 사람이 필요해요. 과자를 만드는 것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서로 어떻다고요? 서로 어때요? 도움을 주고 받아요. 여러 사람들이 그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미래 사회에 주목받을 분야, 환경 분야가 있어요. 자,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그죠? 항공우주분 분야 볼게요. 우주로 여행을 떠나는 시대가 되면서 항공우주 분야에 또 관심이 높아졌어요. 그 식량, 의료, 이런 생명공학에 대한 그저 관심이 높아졌어요. 참사리 분야. 건강에 좋은 먹거리. 그죠? 건강에 좋은 먹거리. 행복한 삶. 이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참사리가 뭐냐? 마음과 몸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거야. 몸과 마음 건강하게 하고 그런 거예요. 자, 똑똑한 소비자라는 게 나왔네요. 자, 똑똑한 소비자. 우리 일하는 사람들 봤고요. 그 다음에 똑똑한 소비자. 가정의 소득을 볼게요. 가정의 소득. 부모님께서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해서 소득을 얻죠. 맞아요? 가정의 소득은 다양한 곳에 써야 해요. 맞아요? 너네 학원비도 내야 돼, 관리비도 내야 돼, 아빠 차에 기름값 넣어야 돼, 핸드폰비 뭐한네대 내야 돼, 인터넷비 내야 돼, 그지? 그 다음에 쌀 사야 돼, 밥 먹어야 돼, 외식도 해야 돼, 옷도 사야 돼, 뭐쓸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쓸수 있는 소득은 한정되어 있어요. 네, 아빠의 월급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죠?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소득을 현명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을 아껴 쓰고 필요한 물건만 사야 되겠죠? 그죠? 여기가 중요하지. 현명하게 쓰려면 어떻게 돼요? 아껴 쓰고 필요한 물건만 사야 돼요. 여기가 중요하네. 현명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껴 쓰고 필요한 것만 사야 돼요. 똑똑한 소비를 하기 위한 방법. 어떻게? 필요한 물건만 사야 합니다. 이게 이 말이죠. 아까 이 말이죠. 그죠?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써야 되겠어요. 똑똑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그죠? 현명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똑똑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같은 말이에요. 알았죠? 또 상품의 가격이나 정보를 확인하여야 돼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듣거나 또는 광고, 인터넷 검색을 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 이 물건의 품질이 어떤지, 그죠? 알수 있을 거야. 똑똑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상품의 가격이나 정보를 꼭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돈을 사용한 다음에 어떻게 썼는지 쓰임을 적어둬야 돼요. 그러면 뭐를 한다고요? 똑똑한 소비를 하는 거야. 알았지? 이거 쓸줄 알아야 되겠네요. 똑똑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아래 거를 쫙쓸줄 알아야 되겠다. 암기해야 되겠네요. 오늘 암기해야 될거요두 가지. 물건을 살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시장에 가면 돼요. 가게에서 사면 돼요. 직접 가서 물건을 사기 때문에 보고 살수 있어요. 보고 살수 있어요. 대신 시간이 많이 들고요. 노력이 많이 들어요. 홈쇼핑, 텔레비전 홈쇼핑. 시간도 안 들고 노력도 적게 들지만 광고만 보고 물건을 사니까 물건이 화면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화면과 다를 수가 있어요. 인터넷 홈쇼핑. 언제 어디서든 주문할 수 있어요. 편리해요. 장점이죠. 개인정보가 알려지거나, 또 개인정보가 알려질 수 있어요. 또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른 상품이 올 수가 있어요. 이건 요거랑 똑같죠. 그죠? 맞아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홈쇼핑. 이거 다 같은 거죠? 맞아요? 대형화면의 물건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주문하면 집까지 배송해 주어 편리하지만 품질 등을 직접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대형화면의 물건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주문을 해? 아무튼 요즘 이건 뭐몇년 전의 일인 것 같아요. 그죠? 안드로이드 초창기인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뭐 그냥 스마트폰도 요즘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 원장님 것도 있지만 옥션? 그지? 원장님 옥션. 또 홈쇼핑? 그지? 홈쇼핑? 현대몰? 그지, 구차. 그죠? 구차. 그 다음에, 위메프? 그죠? 쿠팡? 큐키? 티몬? GS샵? 그지? 홈쇼핑? NS홈쇼핑? CJ몰? 뭐 그죠? 이거 그냥 착착 누르면 되죠? 이거 다 인터넷 쇼핑. 스마트. 이게 이거예요. 알았죠? 그렇지만 구분을 하세요. 그죠? 이건 컴퓨터로 한다라는 거고, 이건 스마트폰을 이용한 쇼핑이에요. 그죠? 이거 다 같은 거죠? 텔레비전 홈쇼핑도 스마트폰으로 요새 다 연동되니까 이게 다 같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소비자의 권리. 한국소비자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소비자의 권리를 뭐로 정해놨어요? 법으로 정해놨어요. 소비자들은 입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소비자가 소비자의 불만, 소비자의 피해를 해결해줘요.
그리고 또 필요한 정보도 줘요. 거기 어디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의 권리, 상표, 가격, 구입 장소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우리는 내가 사고 싶은 걸살수 있어. 내 마음임. 그지? 맞죠? 또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단체를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 그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할수 있어요. 그죠? 또 물건을 만든 회사에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소비자의 권리예요. 알았죠? 소비 권리가 있으면 책임도 있으니까 뭐예요? 권리를 누릴 때는 책임을 다하는 것도 중요해요. 가격, 품질, 환경, 서비스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돼요. 물건에 이상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돼요. 이거는 뭐예요? 이게 뭐라고? 소비자의 책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책임이야. 만약에 원장님이 살아있는 거를 시켰어. 예를 들면 묘목을 시켰네. 예를 들면 묘목을 시켰는데 딱 뜯어봐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그지 전화하고 이거 봐라 죽었습니다. 이게 저기 얘가 거의 너무 안 좋습니다 해서 사진 찍어서 보여줘야 되는데 일주일 있다가 그지 일주일 있다가 이거 별론데 이러면 돼? 안 되지. 왜안 돼? 물건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소비자의 책임이겠죠. 맞아요? 품질도 봐야 되고, 그지? 가격도. 이거 10,000원에 나는 샀는데, 딴 데서 뭐 2,000원에 팔아. 내 잘못이지?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야. 소비자도 이런 거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교사, 교통경찰, 급식실 조리사 등은 어떤 생활에 도움을 주죠? 학교 생활이에요. 사람들은 생산활동에서 얻은 무엇을 통해서 경제상 생활을 하지? 생산활동에서 뭐를 얻어? 그래서 경제생활을 한다고? 돈을 얻죠? 그지? 돈이라고 쓰나, 우리? 돈이라고 표현은 안 하고 소득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먹는 과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요. 우주여행을 떠나는 시대가 되면서 어떤 분야의 항공, 우주, 대학교에 항공우주공학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알았죠? 물건을 살수 있는 방법 중에서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들지만 광고만 보고 물건을 사게 되면 화면과 다를 수 있어요. 뭐죠? 화면. 광고. 소비자는 사용하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단어를 쓰죠.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권리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알았죠? 소비자의 권리. 자, 학교 주변이 깨끗한 것은 왜 그래요? 환경 미화원이에요. 급식실 조리사가 학교 생활에 주는 도움으로 알맞은 거는 뭐예요? 공부를 가르쳐 주나요? 등교길을 점심을 만들어 주죠, 우리한테.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뭘까요? 일을 통해서 보람 느끼죠? 다양한 일을 하죠? 많은 것을 또 배우죠?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요? 아니에요. 이런 것도 통해요. 재미도 느낄 수 있어요. 12시간 이상 집안일을 해요. 살림하고, 그죠? 가정이고, 주부예요. 이거 꿀렁꿀렁하죠? 이럴 땐 손으로 이렇게 꾸물려고 하세요. 과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일단은 판매하기 제일 6개니까 6번 놓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조사를 해야 되겠지? 뭐 좋아하는지. 그지? 그 다음에 뭐 만들어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뭐를 하면 될까요? 재료를 찾아서 과자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과자를 알려주면 되겠네요. 그죠? 광고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부르느, 그 다음에 4, 5, 6. 느르그. 아닌데. 이게 디귿이야? 느르 그 맞아요? 아 이거 미음이 돼야 되죠? 미안해요 미음 듣니? 리을 과자를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광고를 만드는 사람이겠죠? 그죠? 과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과자를 만들기까지 뭐예요? 지금 여러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여러 사람의 여러 썼죠? 미래 사회에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 하는 분야가 경공업은 없었죠? 그죠? 가정에서 정해진 소득을 현명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두 가지 나왔죠? 뭐라고 했어요? 아꼈어? 아꼈어? 아쉬운 대로 그지? 됐어요. 수술이 됐어요. 아껴 쓰고 어떻게 꼭 필요한 물건만 똑똑한 소비를 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틀린 것은. 무조건 싼 것만 사면 안 되죠. 무조건 중국산만 사. 그러면 버리는 거 많죠. 그렇게 하면.
가정에서 소득을 사용한 다음에 그 쓰임을 적어두는 거예요. 뭐요? 가계부가 될 거예요. 가계부. 물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추억? 너가 27로 맞춰라. 물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틀린 것은 뭐예요? 우리나라 지도에 그런 게 나와? 안 나오겠지, 그지? 시장 같아요. 그죠? 시장 가게예요. 이런 방법으로 물건을 살 때의 장점은 뭐예요? 보고 걸릴 수 있어요. 봐봐. 인터넷으로 사면 그렇게 안 되는데 난 요걸 사고 싶어. 요거 안 돼. 요걸 사야 되겠어. 그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마음에 드는 물건을 마음에 꼭 드는 물건을 보고 살수 있어요. 보고 살수 있다. 맞죠? 이걸 사고 싶어. 딴거안 돼. 근데 뭐가 많이 들어? 시간, 노력, 과일 가게도 여기 있는 것도 한번 보고, 여기 있는 것도 보고, 여기 있는 것도 보고, 여기 있는 것도 보고, 요 집에 온 거겠지, 그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그렇죠. 이거 살라고 그래, 이거. 딱 물건이 정해져 있어. 그럼 인터넷으로 사도 되겠지? 근데 이런 거는, 그저 보고 사는 것도 아주 좋겠죠? 맞아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해결해 주는 거고 필요한 정보도 줘요.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 권리랑 관계가 없는 것은 뭘까요? 권리예요. 책임도 있다라는 거야. 아까 물건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쟤는 뭐에 해당돼요? 소비자의 책임이야. 저건 권리가 아니지. 책임이지. 맞아요?